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김학의 사건의 윤중천 면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589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가법 위반 뇌물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1심에서는 이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이 1심에서 2009년 6월부터 11년 5월까지의 상품권 수수, 그러니까 윤중천으로부터 상품권 수수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하고, 휴대전화 사용 대금 수수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대과관계가 모호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인정되는데 어떻게 인정됐냐면, 신용카드 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2009년 5월 술값, 금원 수수 이런 것들에 관한 윤중천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된다 라고 해서 윤중천의 진술에 따라서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윤중천이 이제 검사하고 증인신문 전에 검사와 면담을 합니다. 1심에서도 면담을 하고 2심에서 면담을 했죠. 1심에서 면담을 해서 하고 진술을 했는데, 1심은 너 믿을 수 없다 해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 한번더 윤중천이 진술을 합니다. 그때도 검사가 다시 전날 증인신문 전에 윤중천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 다음에, 2심에서는 진술이 약간 바뀌어서 대가가 인정된 것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 다음에 1심과 2심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윤중천을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담을 한 거. 요거는 매우 이상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두번다 불렀거든요. 1심에서 한번 부르고, 2심에서도, 그러니까 윤중천은 증인신문을 두번 했죠. 1심에서 한번 증인신문을 하고, 2심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1심 때도 검사가 미리 불러서 면담하고, 2심 때도 미리 불러서 면담하고, 그래서 각각 진술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 사건에서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야,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 전에 불러가지고 그것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이 판결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증인이, 그러니까 이제 윤중천은 지금 아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생각 많이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든지 실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에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가 부릅니다.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다른 사건 수사하면서 이 사건도 이야기하고 저 사건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에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법원이 그런 검사 면담을 거친 후에 진술이 바뀐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이 판결은 이런 검사 면담을 통한 진술의 변경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의문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다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가 삼지 않았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신빙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돌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판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언제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또뭐 이러저러한 뭐 이상한 거 다르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이런 진술 없어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된다고 해서 다 유죄해버립니다. 그지 우리가 지금 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있어서 그 증거를 배척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증거를 유죄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형이 오히려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그 피고인들은 요 하나의 불법적인 그 증거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부인한다고 해서 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증거능력 배척에 관한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전체 수사에 대해서 다 무죄를 하는 것이 이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일부 범죄에 진술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범죄 그 증거로 유죄 인정되면 유죄 인정하고 유죄 인정이 되면 자백하지 않고 반성 없다고 해서 형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요 판례가 과연 다른 사건에서 인정이 될 거냐? 그리고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없어도 유죄가 되고 반성 없다는 이유로 형이 올라가고 이러면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나중에 이런 사례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다른 판례도 적용된다면 이 판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